정답입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비는 어느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한자일까? 1. 코, 2. 눈. 답은 1번 코입니다. 1번 코 정답입니다. 다음 중 11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자동차 번호판은 무엇일까? 답은 1번입니다. 1번 정답입니다. 골프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 용어들은 모두 이것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무엇일까? 이글, 알바트로스, 1. 새, 2. 식물. 답은 1번 새입니다. 1번 새 정답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가사는 무엇일까? 1. 솔솔, 2. 살랑. 답은 1번 솔솔입니다. 1번 솔솔 정답입니다. 이것은 한쪽 끝을 두드려서 나무에 구멍을 뚫거나 다듬을 때 사용하는 공구인데 무엇일까? 1. 끌, 2. 키. 답은 1번 끌입니다. 1번 끌 정답입니다. 아, 저는 처음부터 깜짝 놀란 게 박철용 씨하고 이민영 씨가 1라운드에서 그냥 너무나 쉽게 물러가셔서 이제 한 문제 맞춰서 두 분 다 50점 되셨는데 박철용 씨, 예. 깜짝 놀라셨죠? 제가 머리를 너무 많이 친 것 같습니다. 예, 약간 등장할 때 사실 그 동작이 퀴즈 풀기 전엔 그다지 바람직한 동작은 아니었어요. 예. 예? 근데 언뜻 이렇게 그 모습만 봐서는 예전부터 이렇게 교직의 뜻이 있었다거나 그런 분 같지는 않으세요, 솔직히? 예,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아, 그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럼? 실제로 현재 제가 교사라는 게 안 믿깁니다.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저 교직에 그 투신하셨어요? 그냥 저같이 좀 청소년기에 예. 좀 사고 친 애들을 제가 다시 바로 잡을까 해가지고 예. 제가 일로 투신했습니다, 몸을. 아, 그렇군요. 사고를 본인이 많이 쳤습니까?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밝힐 수 없는 사고들을 쳤다면 정말 심각한 거군요. 아, 예, 제가, 예. 예, 그래요. 좋습니다. 자, 현재 박철용 씨와 이민영 씨가 50점으로 점수가 조금 밑으로 온 상태인데 자, 점수가 배가 되는 분은 누굴지 다시 박철용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이 있는 국제적 관광지이며 빨간색 바탕에 흰색 이 모양이 그려져 있는 국기를 사용. 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정답입니다. 맥아더 1950년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장군으로 이것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말을 함. 답은 노병입니다. 노병 정답입니다. 정크아트, 다본 시문이나 스티로폼 같은 생활 속에 이것을 활용해 만드는 예술. 5초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예, 답은 폐품인데요. 예, 그래요. 자, 이제 김영섭 씨 문제 드립니다. 아르키메데스, 부력을 발견한 순간 알아냈다란 뜻에 이것이라고 외쳤다는 일화가 전해지는 고대 그리스의 학자. 답은 유레카입니다. 유레카 정답입니다. 시래기, 배추 잎이나 이것을 말린 것으로 흔히 볶거나 국을 끓여서 먹음. 5초 드립니다. 예, 답은 무청입니다. 성광원군 문제 드립니다. 알파벳, 흔히 로마자라고 하며 그리스 문자의 두 글자인 알파와 이것이 결합된 명칭. 답은 베타입니다. 베타 정답입니다. 예. 아, 이렇게 해서 1단계를 마친 현재 조금 전까지 위태롭던 두 분을 제치고 새로운 두 분이 등장했습니다. 아, 빈정기 씨와 이숙희 씨가 두 분이 지금 나란히 90점으로 점수가 똑같은 상태세요. 자, 일단 빈정기 씨와 이숙희 씨 두 분 중에 한 분은 여기서 가셔야 됩니다. 아는 분은 먼저 누르십시오. 문제 드립니다. 공통으로 해당하는 숫자는 몇일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최후의 마찰에 그려진 사람 수, 아폴로 계획에서 실패한 우주선 아폴로 몇 호? 자, 빈정기 씨 빨랐습니다. 답은? 예, 13입니다. 13.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만 이숙희 씨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이숙희 씨께 따뜻한 위로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부족한 엄마지만은 항상 응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 지니 사랑해. 화이팅! 자, 이제 2단계 다시 박초룡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는 아스파라긴산은 콩나물에 들어있는 성분의 일종인데 어느 부분에 더 많을까? 1. 머리, 2. 꼬리. 답은 1번 머리입니다. 1번 머리 아닙니다. 답은 2번 꼬리인데요. 자, 이제 이민영 씨 문제 드립니다. 시대적으로 더 먼저 나온 가족계획 표어는 어느 것일까? 1.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2.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답은 1번입니다. 1번,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정답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설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 1. 현직 국회의원, 2. 종교인. 답은 1번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1번 현직 국회의원 정답입니다. 흔히 남자용 액세서리로 와이셔츠의 바깥 손목 부분에 달아 놓은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 1. 스티치 단추, 2. 커프스 단추. 답은 2번 커프스 단추입니다. 2번 커프스 단추 정답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먹는 음식을 미리 시식하여 안전을 확인하는 직책이 있는데 무엇일까? 1. 검식관, 2. 미식관. 답은 1번입니다. 1번 검식관 정답입니다. 네. 그 이민영 씨는 이렇게 연주하시다 보면 앵콜 요청 많이 받으시죠? 예. 그럴 땐 기분이 어떠세요? 우선 앵콜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기쁜데요. 예. 한 2시간 연주를 하다 보면 근육이 많이 뭉치고 피곤하거든요. 한참 그러면 좀 힘들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얼굴은 웃고 있지만 근육은 울고 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예. 앵콜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참 행복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연주하다가 저 제일 당황스러울 때는 어떤데요?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줄 끊어지는 경우는 잘 없지만 예. 줄이 끊어지면은 제가 만약 앞에 앉아 있으면 뒤에 예. 사람과 이렇게 악기를 바꿉니다. 아, 그럼 뒤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가줘야 됩니다. 아, 앞에 사람이 먼저 온가요? 네. 아, 그럼 뒤에 사람은? 앞에는 거의 악장님하고 수석님이 앉으시고요. 예. 그 뒤에는 단원들이 앉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 후배들은 그러면 그 선배가 이렇게 준 끊어진 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군요. 예. 예. 또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예. 자, 이제 점수가 배가 되는 분은 누굴지 다시 박철영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노름판에서 남을 잘 속이는 재주를 가진 사람으로 최근 개봉된 영화의 제목인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타짜입니다. 타짜 정답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의 신을 짝사랑하던 요정이 변해 이꽃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으며 신은 식용하는데 무엇일까? 답은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정답입니다. 중국 선종의